글로벌 뉴스입니다.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남미 베네수엘라에 규모 5.5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올 8월 규모 7.3의 지진이 강타한 뒤에 일어난 또 한 번의 지진이라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재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편의점에 진열된 상품들이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집니다. 다른 상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마당에 세워둔 차량이 심하게 요동치고 주택가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도 좌우로 흔들립니다. 주택 지붕 처마도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Se cayeron unos cables de electricidad. Allí se ve completico. ¿Cómo se cayó todo esto? 현지 시간 27일 새벽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북서쪽으로 165km 떨어진 산디에고 인근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의 흔들림은 7개 주에서 감지됐습니다. 최초 지진이 일어난 뒤 규모 5.0의 여진이 일어나 주민들은 다시 한번 공포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진에 따른 주요 시설의 손상이나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상에는 건물에 금이 가는 등의 피해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 8월 10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했던 규모 7.3의 지진이 강타한 뒤 발생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진까지 일어나면서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상파울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